5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매미 나방 출몰입니다. 회색 벽에 붙어있는 하얀 것들이 보이시나요? 유독 포근했던 지난겨울 매미 나방들이 도심에서 무더기로 부화한 겁니다. 충북 제천시의 한 공원인데요. 철제 기둥에 매미나방과 매미나방이 낳은 알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. 성충 매미나방이 불빛에 이끌려서 주택가까지 날아들고 있는데요. 매미나방은 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무를 고사시키지는 않지만 매미나방 유충이 잎을 갉아먹어서 나무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유충의 털과 성충의 인편이 사람들에겐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시 관계자는 건물 주변에서 매미나방 알집을 보면 막대기 등으로 긁어서 제거해달라며 매미나방이 대량으로 출몰하면 시청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코로나도 힘든데 매미나방아 넌 좀 참아줘. 아이들과 같이 걸어다닐 땐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